이건 뭐지? 나뭇가지 같은데? 이 나뭇가지들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? 길이가 들쭉날쭉해. 모양들도 다양하고. 아마 비버가 만들었을 거야. 비버라고? 한 번도 본 적이 없는걸. 너무 궁금해. 친구들, 나와 함께 비버 보러 갈래? 그럼 다 같이 고고! 여기 정말 신기하다! 비버는 어디? 저기다! 털복숭이의 긴 꼬리? 그리고 헤엄든 잘치네? 비버가 틀림없어! 비버야, 안녕! 반가워! 뭐? 누가 비버라는 거야? 난 수달이야! 비버랑은 친구지만 엄연히 다른 동물이라고! 아, 미안해! 누가 나 불렀어? 어? 네가 비버였구나! 헷갈렸네! 수달과 나를 헷갈렸다고? 우리가 닮았나? 전혀 안 닮았어! 난 수달! 난 얇은 꼬리와 앞뒷발에 물갈퀴를 가지고 있어서 매우 빠르게 수영을 할 수 있지! 그래서 재미있는 생선도 잘 잡아먹지! 나랑 비버를 헷갈리다니! 난 훨씬 빠르고 용감하다고! 진짜! 이빨이 뾰족해! 난 비버! 내 특기는 수영과 댐 만들기야! 뱀을 만드는 건 아주 중요하고 끈기가 필요한 일이지. 난 너처럼 넓은 꼬리와 뒷발에만 물갈퀴가 있어. 그리고 발톱도 길어서 나무를 자르거나 땅을 파는 데 사용하지. 그리고 난 초식 동물이라고. 난 나무뿌리나 나무 껍질들을 주로 먹어. 아, 그래서 이빨이 뭉툭한가 봐. 수달과 비버는 정말 많은 부분이 다르구나. 하지만 둘 다 물이 좋아하고 귀엽다는 공통점이 있어. 게다가 너희 둘 다 정말 멋진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말이야. 그런가? 뿅! 오늘은 새로운 친구를 둘이나 만났네. 수달과 비버. 정말 귀여웠어. 나도 내 친구들이랑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생각해봐야겠어. 그럼 안녕! 오늘의 교훈! 친구는 서로 닮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!